안녕하세요. 리뷰TV 푸드한테나의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입니다. 오늘 리뷰할 라면은 농심에서 나오는 스파게티 토마토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뭐 요즘에 여러 가지 라면들 굉장히 뭐 다양하게 나오지만 뭐 스파게티 면도 네, 요즘에 또 이렇게 농심에서 또 이렇게 출시해가지고 한번 맛보고 싶어서 아마 구매한 거고요. 산뜻하게 좀 프레쉬한 그런 느낌의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 맛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구매한 그런 제품. 그래서 토마토로 맛을 냈다고 그러길래 뭐 좀 더 뭐 좀 기존의 뭐 스파게티 면들 다양한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면하고 또 어떤 차별화된 그런 맛으로 또 농심에서 맛을 냈는지 궁금해서 한번 또 라면을 맛보게 된 그런 제품입니다. 칼로리는 370칼로리고 분말 스프는 토마토가 24.3% 들어있는 중량 100g짜리고요. 면 중 5분 조리 해가지고 이렇게 맛보는 그런 거고요. 뭐 조리 방법은 똑같아요. 뭐 기존 우리 짜장 라면 뭐 컵라면식으로 이렇게 먹는 거 물 붓고 5분간 기다렸다가 젓가락 면으로 잘 해가지고 안에 이제 토마토 소스 분말, 올리브 풍미염 뭐 이렇게 잘 넣어서 비벼 먹는 뭐 그런 건데 여기 이제 조리 면의 강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4분 30초, 5분, 5분 30초에서 부드러운 면, 단단한 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 조절해서 맛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제품인 것 같고요. 듀럼밀, 세몰리나 터키산하고 식이섬 섬유 혼합 분말, 다시마 추출물, 뭐 알파 콘시, 볶음, 풍미 분말, 뭐 여러 가지 이제 토마토 분말, 토마토 분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맛은 낸 페이스트 이런 맛으로 이렇게 낸 그런 제품이다. 나트륨은 1,010mg, 51% 탄수화물 71g, 22% 당뇨 9g, 9% 지방 4g, 7% 트랜스 지방 없고요, 포지방 1.0에 7% 콜레스테롤 없고 단백질 12g, 22%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들어있네요. 올리브유, 올리브 풍미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파게티 토마토 소스 분말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면이 이렇게 노릇노릇한 우리 그 스파게티 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면이야. 그런 면이라서 이게 이제 일반 밀가루 소맥분하고는 조금 다른가 봐. 뭐 팥류로 이렇게 해가지고 튀겨진 그런 면하고는 좀 다른 뭐 듀럴 밀 세몰리나 지금 뭐 하여튼 말도 어려운데 하여튼간 뭐 그게 94%로 해가지고 맛을 낸 그런 제품이다. 이게 뭐 스파게티 면을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조한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거 해가지고 잘 조리해가지고 한번 맛을 조리법대로 해가지고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물 넣고 5분 이렇게 저 익혀서 가져왔는데 요 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파게티 면이잖아요, 여러분들. 정통 스파게티 면 이렇게 보시면 노릇노릇한 우리 보통 그 유탕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 듀럼 뭐야 이거 듀럼 밀 세몰리나 그걸로 해서 만든 그 면이라서 익는데 5분 이거 꽤 오래 걸려요. 우리 그냥 뭐 스파게티 면 이렇게 그 저 뭐야 삶을 때도 굉장히 그 타이밍이 중요하잖아, 삶는 그 그래야지 이 면의 그 느낌 이 식감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요것도 기존에 우리 그 스파게티 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탕 처리 면이잖아. 그런 면인데 이거는 정통 그냥 진짜 오리지널 그 스파게티 면 같은 거 노릇노릇한 그런 노릇노릇한 그런 노란 면이라서 약간 익는데 굉장히 5분인데도 보통 우리 컵라면이 4분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1분 더 추가돼 있는데도 요 기다린 시간이 은근히 오래 잡아먹고 이게 잘 안 익어요. 잘 이 면발이 그러니까 뭐 기호에 따라서 덜 익힌 면 좋아하시면은 한 3-4분만 하고 그냥 뭐 먹으셔도 되는데 이게 잘 안 풀리더라고. 아무튼 5분 조금 더 지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원하는 그런 꼬들꼬들 하면서도 약간은 좀 퍼진 듯한 그런 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 한번 비벼서 맛보려고 지금 이제 가져왔습니다. 토마토 분말 수프를 이렇게 딱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올리브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주신 다음에 한번 잘 비벼 먹는 거지 여러분들. 비비다가 좀 잘 안 비벼진다 그러면 물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좀 뻑뻑해질 수 있으니까 잘 안 비벼지니까 물을 약간 더 넣어가지고 잘 조절해서 이렇게 잘 비벼주시면 돼.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먹는 그 토마토 스파게티 같은 그런 비주얼로 이렇게 잘 비벼집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맛을 봐야 되겠죠. 냄새는 아주 뭐 토마토 페이스트
마트 그 냄새가 아주 그냥 분말 냄새가 아주 그냥 은근하게 아주 그냥 퍼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맛있게 한번 스파게티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먹는 스파게티면 있잖아요. 레스토랑이나 뭐 이런 데서 먹는 그런 면바라보다 훨씬 더 좀 쫀득한 그런 느낌이고 찰진 그런 느낌이다. 이게 무슨 면 전용이 스파게티 면 전용의 원료인 두련밀, 세몰리나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식감을 아주 특유의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만든 건데 오 뭐 기존에 먹던 그런 이런 스파게티 면들하고는 확실히 뭐 좀 차별화된 그런 느낌의 맛을 가지고 있다. 식감도 일단 면의 식감은 굉장히 특이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쫄면 먹는 그런 느낌이야. 쫄면 먹는 분말이 페이스트 이 분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딱 첫 입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약간 새콤한 그런 느낌인데 약간 시커먼 그런 상콤함 있잖아요. 그런 맛이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스파게티만의 좀 뭐 특징이란 특징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기존 우리 스파게티 그 유탕면이 유탕 그 면으로 된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맛보면은 약간은 좀 이렇게 단맛과 그 고소한 맛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담으려고 한 거면 이 스파게티 토마토는 약간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면이 달라서 그런지 토마토의 그 상큼함, 시큼함 뭐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한 듯한 그런 맛이다. 기존에 생각하고 있었던 스파게티 면의 그 소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다. 기존에 먹던 그런 스파게티 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 아무튼 농심 스파게티 요 토마토는 토마토 맛을 좀 상큼하게 이렇게 좀 새로운 좀 느낌으로 이렇게 담은 그런 느낌이고 무엇보다도 그 특유의 그 듀럼밀, 세몰리나 뭐 요게 이제 94%가 함유돼가지고 기존의 유탕 처리면으로 된 스파게티 그런 라면들하고는 조금 다른 듯한 그런 훨씬 더 스파게티에 더 가까운 그런 제품이 아닌가. 먹다 보니까 뭐 건더기나 이런 것도 이렇게 전혀 거의 없어요. 네. 느껴지는 게 이렇게 뭐 갈아가지고 좀 집어넣는 듯한 그런 뭐 그런 거는 느껴지는데. 건더기가 이렇게 씹히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완전히 이제 그 면 특유의 그 식감으로 그 토마토 소스 맛으로 이렇게 그냥 맛보는 그런 스파게티 컵라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직접 요거는 예 기존에 있던 그런 컵라면들하고는 조금 그 스파게티 컵라면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 그런 거를 좀 편리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는 것 같아. 왠지 그 토마토와 토마토 그 스파게티 소스들하고 유탕 처리면하고 예, 좀 한국 스타일과 좀 이렇게 퓨전인 그런 느낌이라면은 요거는 그냥 정통 스파게티 면을 잘 구현해가지고 특유의 식감 이런 것들하고 토마토 소스 맛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느낌의 나름대로의 이색적인 그런 스파게티 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농심 스파게티 토마토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식감은 좋은데 토마토 소스 맛은 별로다. 애매하네 맛이.